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간단한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보이는 주령과 창립자 스킬들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사양극을 하고 있는데 멤버 말고 출연자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네, 마크가 없어도 되고 목소리만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변성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17살 이상으로만 구하고 있고요. 메일은 제가 아래에 적어드릴게요. 이 메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어간 거를 보내주면 제가 한 명 한 명 다 시크릿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17살이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는 상관없고요. 뭐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보이는 주령들과 창립자의 스킬들을 보여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보여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스킬을 많이 잃어버려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흑설량 스킬 먼저 보여줄게요. 이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열로 쓸게요. 이렇게 얼음으로 얼음 공격을 하는 주령이었죠. 그리고 얼음을 날려요. 자, 흑설량 스킬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호박 주령, 이 주령과 누가 싸웠더라? 훈이랑 라테랑 누구지? 불더니가 싸웠나? 그랬을 거예요. 그 세 명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호박 주령을 처치했었죠. 이 호박 주령 스킬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날카로운 그대로 날려서 좀 내려 찍는 스킬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달려드는, 본인이 직접 낫을 들고 달려드는, 아 낫이 아니라 삼지창이군요. 이걸 들고 달려드는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뒤에는 조커예요. 조커는 뒤에 무기 낫을 들고 있고요. 여기 안에 스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조금 그래도 이뻐요.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쵸?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처음 나오는 특급 주령이었고 오큐와 되게 싸움을 많이 했던 주령이죠. 근데 대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 출연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 불기둥 스킬은 하나예요. 원래 스킬이 많았는데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라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불기둥을 소환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뻐요. 위에 보면 이쁘죠? 이 위에까지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위에까지 보면 되게 이쁜 스킬이에요. 자, 뒤에 있는 로봇 창립자 스킬을 보여줄게요. 얘도 원래 스킬이 되게 많은데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좀 많죠? 일단은 혼선, 뭔가 전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혼선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해커, 달려드는 느낌이죠. 자, 해킹, 이렇게 모아서 뭔가 좀 더 강해진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만든 스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해킹을 한 다음에 해커랑 혼선을 하면 좀 더 강해진다, 이런 거를 표현한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나무 주령 보여줄게요. 이 역할은 동이가 했습니다. 유튜버 동이가 했습니다. 이걸 날려서 덩굴로 적을 묶는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다음은 나뭇잎 빼기, 나뭇잎으로 상대를 마구잡이로 베는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은 목녀자간,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심장이 뚫렸었죠? 이렇게 목련자간, 나무를 모아가지고 나무를 던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뭇잎 이동, 막 그림자 걷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것도 스킬을 전부 다 보여줬고, 이 뒤에 있는 창립자 꼬신 스킬들을 보여줄게요. 스킬이 3개고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보라색과 불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검이 두 자루잖아요. 빨간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색깔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스킬도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오고요. 이렇게 세 번째 스킬도 똑같이 다 나옵니다. 되게 이쁘죠? 자, 마지막 창립자 동목을 보여줄게요. 스킬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 책가기 펜을 든 거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보여줄게요. 마구 베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신속이 올라오고 스피드랑 올라오고 이런 게 올라가면 되게 빠르고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블랙홀이에요. 자, 이렇게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진짜 빨려 들어가요. 보여줄게요. 아, 내가 써가지고 내가 안 빨려 들어가는구나. 아하, 주민아, 여기 주민이 있던데. 주민아 어디갔니? 어, 여깄다. 얘한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될라나? 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보이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모든 스킬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끝내면 영상 분량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라도 더 보여주려고 시간을 좀 끌까 합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은 공간 있나요? 난 여기는 보고 싶다 하는 곳 있나요? 그럼 보여줄게요. 불던이 죽은 곳. 아, 불던이 죽은 곳 내가 또 보여줄 수 있지. 여기서 불더니와 미오가 죽었죠. 여기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보러 왔는데 여기서 불던과 미오가 죽고, 네, 여기서 제가 되게 슬퍼하다가 옥규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싸움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죠. 지하 뉴시티도 보여달라 해서 왔습니다. 뭐 여역쟁기는 제가 한번 다 보여줬기 때문에 따로 보여주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는 되게 오랜만에 와요. 여기도 여기는 더 이상 올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뭐 나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면 뭐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폭포, 여러분이 되게 폭포를 좋아하는구나. 여기 뒤에,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이거는 썸네일 찍으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데 되게 별거 없는데? 되게 오랜만에 와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공간이라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건가? 주술고전을 쫙 한번 구경을 시켜줄게요. 주술고전 구경시켜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쫙 구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가 폭포고요. 폭포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폭포고 여기가 이제 건물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숙사죠? 여기가 기숙사, 이렇게 생활을 했던 이렇게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사진이 아직도 있네요. 이렇게 쭉 와서 여기 다리, 여기 학교, 교실, 교실도 구경시켜줄게요. 여기가 교실이고요.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면 양호실이 있어요. 여기에 양호실이 있고요. 다른 곳은 뭐 딱히 보여줄 것도 없고 창립자 건물 보여줄게요. 창립자 건물 들어오면 여기 안에 생각보다 되게 이뻐요.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방이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쭉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하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에 미호가 실험을 당했던 그 공간이죠. 근데 여기 건축 되게 이쁘게 했죠? 라테가 열심히 건축을 했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주령들과 창립자 스킬들과 그리고 출연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연자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연기를 조금 한다 싶으면 그냥 채용을 하고 엑스트라라도 부탁을 드릴까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 컨텐츠 뭐일 것 같아요? 원피스 나루토 땡, 가면라이더 땡, 진격의 거인 땡. 어, 정답 나왔어요 이미. 도쿄 리벤저스 땡, 체임소맨 땡, 블리치 땡, 나희야 정답입니다. 다음 컨텐츠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미 주술고전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주술고전보다 퀄리티가 진짜로 10배는 높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컨텐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출연자 모집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